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세요. 우리나라에 정말 명산 대천이 많고 산천 경계 좋은 곳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 기도에 효염이 좋다는 것이 바로 이 판왕산 갑밤입니다. 그렇죠? 우리 갑밤에는 옛부터 아주 한 가지 그 전설이 있습니다.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자리에 새벽부터 강원도에서부터 영동보원에서부터 그리고 영등에서부터 오신 분들의 한 가지 염원이 뭡니까?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에 대한 제대로 믿음을 대한민국에 세우자,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그 장소가 바로 이 갑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충정이 바로 오늘 이 자유산업계의 출범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동의하시죠?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김진태 의원님 같이 보수 우파에는 보기 드물게 시조가 있고 또 보수 우파에는 그보다 더 드문 젊음이 있는 지도자입니다. 그분과 함께 자유산업계가 뭉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어깨를 같이 하고 발을 맞추고 나아간다 하면 자유주의의 가치, 시장의 가치, 그리고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. 여러분 동의하시죠? 저는 1961년생인데 제 세대들은 비롯 우리 하나 믿음이 있었습니다. 우리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살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세대,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아들, 딸들이 과연 우리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괜찮습니다. 저 없습니다. 바로 자유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.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염원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염원을 같이 하는 동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시죠? 정말 오늘 자유산업회 거기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그리고 우리 보수파의 진정한 가치를 체득하고 계신 홍문정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어른들이 같이 할 때 우리들에게는 그 염원이 바로 팔공산 갑바위에 있는 그 전설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. 그것도 멀지 않는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면서 인사 말에 간주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전 대우 부부가